맨 처음 집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한 건 살림을 하는 진경 씨였습니다. 아, 이상하다. 진경 씨만 손대는 것들이 깜쪽같이 사라진 것이죠. 뭐하니? 아, 어머니, 혹시 여기에 둔 모가청 있잖아요. 그거 누구 주셨어요?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들이랑요. 내가 그걸 누굴 주니? 잘 찾아봐. 너 요즘 좀 깜빡깜빡하더라. 네, 우성이는? 아침에 일 있다면서 나갔어요. 아, 이게 어디 간 거지? 한편 그 시간, 우성 씨는 동생의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후 동생 현성 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. 그런데 우성 씨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합니다. 현성이는 9시면 무조건 출근한다 이거지? 아이고, 범인은 우성 씨였군요. 동생 부부에게 우렁각시라도 되고 싶었나 봅니다. 재수 씨, 내가 줄 건 없고 마누라 몰래 이런 거나 갖다 줄게요. 뭐 여기까진 매일 신세 만지는 형의 고마운 마음이려니 했는데. 우성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아무리 내 집처럼 드나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.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성 씨의 관심은 동생이 아닌 재수 씨를 향한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재수 씨의 서재. 혹시 뭔가 찾고 싶은 것이 있는 걸까요?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던 그때. 재수 씨 엄청 바쁘시네.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. 그거 참 볼수록 이상합니다. 재수 씨의 일정을 그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?